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안전교육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을 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안전교육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체험 교육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2008년 개관 이후 3년 동안 40만 904명의 체험객이 방문했으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안전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맞아 일본 히로시마 시장단, 중국 칭다오 부시장 대표단 등 주요 외국 인사들도 대거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험, 미래 안전 영상 체험, 지진 피난 체험 등을 할 수 있어 관람객들이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체험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96%의 만족도를 보여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